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 또 여러 본문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 예언은 우리가 익히 종종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다윗과 메시아를 연결시킨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그 관점은 다윗 왕국의 그 예표는 곧 메시아 왕국이다, 그리고 다윗의 예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양들이 흩어져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을 그때에 내가 그 양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 양들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데 한 목자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의 이름은 내 종 다윗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 시대부터 약 45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미 다윗 왕은 45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보내서 내 양들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예표가 되어지는 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큰 그림이 있고 또 작은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 그 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 작은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윗을 향한 큰 그림은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인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 안에 오늘 본문은 작은 그림 하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수습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감한 결단적인 결정을 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에서 경질시키고, 반역군의 사령관이었던 장수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 개인적인 어떤 안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결정은 좋은 결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결정을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열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 지파가 그 세바의 반란 선동에 다 따라서 다윗을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 세운 그 군사령관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결정을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쁜 결과가 나왔을까? 아무리 좋은 결정을 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좋은 결정을 했지만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쉽게 도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압 대신 군사령관에 오른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예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아마사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바는 북이스라엘 때 열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모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모으질 않는 거예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정한 시기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급하니까, 지금 반란 세력은 점점 커가고 급하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세라는 장수에게 그 진압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세가 군대를 이끌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길에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다윗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도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열두 지파를 통합하는 통합군사령관으로서는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뜻은 굉장히 좋았어요. 명분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뜻과 명분만을 가지고 세운 그 장수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면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격이라는 것은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 자리에 있을 때에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압의 손에 살해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그 시점이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왕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아사엘이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 아브넬을 꿰어서 살해를 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은 바세바의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전선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 명령을 받고 실제 실행한 장수가 바로 요압이에요. 그리고 또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자이지만 그 압살롬을 직접 살해한 인물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를 대로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터져 나오게 해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압은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에 걸림돌이 되면은 누구를 막라고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주군인 다윗에게까지도 이제 등을 돌리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요압은 자격이나 능력에는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격이 갖춰졌다, 능력이 출중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욕망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잖아요. 근데 요압과 다윗의 사이는 그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는 사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운 시절부터 같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걷고 다윗을 지켜낸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 요압을 신뢰해서 이스라엘의 군권을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럴 정도로 큰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사령관 자리에서 경질 한번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배신을 해? 그거 갖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렇게 가벼운 관계는 아니길랑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면 왜 요압이 이 시점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와 우리아 장수는 아주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근데 그 장수를 최전선에 내보내고선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요압이 한 거거든요. 요압이 명령을 받아서, 밀서를 받아서 요압이 한 거.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자기 죄를 감추고자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다윗 왕이 나라고 그냥 봐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 왕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냐면은 우리아처럼 나도 제거를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총사령관 자리 한번 경질했다고 이렇게 등을 돌릴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다윗이나 요압이나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근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일회성의 범죄, 곧 실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압은 자기 욕망에 거슬린 것들은 계속된 범죄로 이어갔어요. 그것이 범죄인지도 몰랐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도 이례적인 죄는 형벌이 좀 가볍잖아요. 근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과중처벌이 있잖아요.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역을,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세바예요. 세바에 대한 기록은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동을 했을 때에 다윗을 떠나서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혈족인 다윗에게 붙어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뭐 우리에게 관심 있겠느냐, 우리에게 뭐 제대로 된 몫을 주긴 하겠느냐, 우리의 몫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갑시다 선동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세바는 열 지파의 대변인으로 자처했어요. 그리고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선동하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선동하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좋은 결정을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그 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다윗도 실수가 많잖아요.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다윗의 자식들이 성폭력, 서로 성폭력하고 서로 죽이고 이 한 일들이 자식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실수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한 첫 번째 조치가 뭐였었냐면요, 그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들을 거기에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 후궁들이 압살롬이 왕궁을 들어왔을 때에 백주대한테 다 범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들어가서 그 10명의 후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별궁에 가둬놓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생과부로 죽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완전해서 다윗이 특별하게 더 나은 부분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이런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 왜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무능력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늘 다윗도 보니까 돌아와서 하는 짓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보기에 볼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 50보 100보인데 왜 다윗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애를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괜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은,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사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은 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 그런 거. 시편 57편은 사울왕에게 쫓기다 쫓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미친 짓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거기서도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이요, 망한 황무지의 황무지. 물도 공급받을 수 없는 데고 먹을 것도 공급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57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사지에 몰려서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짜 축복이 뭘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설사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좋은 결과가 올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또다시 믿음에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보이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보다 진짜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진짜 큰 축복이 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